뭐 하시는 거죠, 어제? 아, 콩 심으시려고? 아, 제 아빠가 말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어? 물 이렇게 나오게. 아니, 얼마나 심으려고요? 이거 다 심으려고, 여기? 누구 다 심는지 뭐가 많아? 아니야, 여기, 여기. 까만 비닐? 그래요. 이거, 여기도? 이거 심어야 뭐, 애들하고. 뭐를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저녁에 골뱅이 소면 국수 어때요? 좋아, 그래야지. 오이하고 양파 뽑아다가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 밥 먹으려면 콩 심어야겠네. 무장하고 왔어요. 작은 아버지는 콩 심으러. 맛있는 거 해 먹으려는데 콩 심으셔서 심어야죠. 이게 또 콩이 주렁주렁 달릴 거니 또 나는 내가 농사지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농사를 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농사 짓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급적하니 배가 불러. 희한해. 내가 심어서 그런가. 근데 이 작은아버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예, 농사 짓는데 뭔 비법인데 나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잘 아버지. 다 전수해 주고 계신 거 맞아? 왜 더 잘 되냐고. 하긴, 우리 밭은 올해 처음 농사 짓는 것 치곤 잘 된 거야, 그 정도면. 집이 100m인데 나 딸딸이 타고 갈래. 딸딸이 타고 잠깐 기다려. 딸딸이 오랜만에 타본다. 집이 100m입니다. 딸딸이 타고 출발. 어렸을 때 타고 처음 타보네 진짜. 와, 딸딸이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안전운행. 집에 100m 왔어요. 재밌다. 여러분들 국수 먹으려면 재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재료 구하러 밭에 가야지. 오이 따러 가요. 오이랑 양파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아, 또 작은아버지는 오이 보여주면 내 거랑 비교당하는데. 작은아버지 거에 비하면 내 게 빈약해서. 엄마들이 제 거 오이 보면 농사 너무 잘 졌다 그랬는데, 작은아버지 거 보면 또, 아, 비교되는데. 아, 여기서 딱 봐도 이파리가 벌써. 우산으로 쓰고 다녀도 되겠어. 응? 이파리가 이렇게 좋잖아. 내 거는 안 큰데. 영양분이 내 건 부족한 게 분명해.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오이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땀은 되지, 뭐. 아침, 저녁으로 따는 거지. 아, 좋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커요? 뭔데, 아침에 따는 거. 와, 오이 이파리 보세요. 이거 아우 여기서 찍어야 돼. 이거 이 작품 아니에요? 이거 작품.
어디 키도 똑같아? 오이가? 와, 끝내준다 진짜. 아니 오이가 어떻게 키도 맞췄나? 이렇게 똑같아? 맞춘 거 클 때. 오, 야 바구니 저기 저 양파 밭으로 가요. 이리가 가로질러 가면 되지. 와 이거 봐, 이 토마토도. 와. 와 오이 노각이다. 오이 노각. 와 자 밭 한 바퀴 돌면 그냥 한 상이 차려집니다. 아까 호박 따셨어? 와 호박도 키가 똑같아. 어머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씩 남기는 거야? 집에 그렇게 가지 치고 또 이렇게 치잖아. 아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따주는 거야. 순두 위에 놔둬야지. 위에 놔두고 쫙 꺼지면 그냥 자남지도 복숭아 심었네. 이거는 엘바도. 엘바도 노란 거? 저거는 천정도. 천정도도 맛있지. 자두 보세요. 자두 이쁘죠? 자두 너무 예뻐요. 잘 나왔다. 들깨 모종 잘 나왔어. 대파도 좀 넣어요. 자람들 대파 넣어야지. 아이고 대파 모종 분게 무슨 마트에서 파는 대파네 이거. 양파 두 개만 넣죠. 커가지고 진짜 즉석에서 뽑아다가 이거. 자 이제 맛있는 골뱅이 침해러 가요. 아 잘하지 이거 쑥한 몇 입 넣지? 벌써 쫑 지나오네. 괜찮아요. 꽃대가 지나와. 벌써 날 뜨거워. 이거를 자꾸 베어주니까 이렇게 연하게 올라오네. 이렇게 비워주는 게 원래. 그러게. 벌레 먹으면 다 그냥 버리는 줄 알았지? 연애불고 또 먹고 연애불고 또 먹고 그러는 거. 자 이제 골뱅이 재료 준비해요. 재료 준비. 오이, 양파, 대파, 그리고 쑥갓은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어, 눈 매워. 자, 시중에 파는 골뱅이 캔이에요. 국물 조금만 넣어주세요. 깡통에 있는 국물. 제가 지금 하는 이 골뱅이 무침은 어떤 호프집의 비법이에요. 저 나름 제 방식도 있지만 오늘은 간편하게 그 호프집대로 해보려고요. 초장을 넣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초장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참기름 넣으시고요. 식초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되고요. 고춧가루 설탕도 조금 더 첨가해 줄 거예요. 국수 됐어요. 이제 국수는 됐고요. 이제 묻혀볼게요. 아, 작은 말에 깨가 없어요. 와, 진짜 시장을 안 보고 사셔. 그냥 다 자급자족이에요. 깨 떨어진 지 무지 오래됐는데 안 사요. 누나 볼게요.
와, 빛깔 죽이는데? 와, 이제 먹어봐야죠. 와, 끝내죠. 아우, 너무 길어. 골뱅이 푸짐하게. 우와, 산처럼 쌓았어. 짠, 골뱅이로 장식해야지. 와. 그만, 왜 이렇게 많이 먹나? 아, 많이 먹어, 약들 많이 먹어야지. 아, 이쪽만 재미있구나. 자, 맛있게 드시고. 작은아버지 아우, 작은아버지 야채 많이 드시라고. 오이 좀. 와, 일하고 직접 다 심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골뱅이만 빼고요. 와, 맛있겠다 진짜. 내가 너무 많이 삶았지 또 국수. 아, 할아버지 맛이 어떤겨? 얘기를 하고 드셔 좀. 맛있다 이러고.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진짜 다 농사진 거 아니야. 오이, 양파, 대파, 쑥갓. 와, 맛있게 잘 됐네. 맛있다. 골뱅이 무침 오랜만에 먹네. 이건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 소면도 가끔 맛있어. 말이 없었다. 너무 맛있다. 지금 쑥갓 심어도 돼요? 안 돼요? 쑥갓 너무 맛있다. 보면 심을걸. 아우, 대신 맛있겠다. 쑥갓이 벌레가 잘 먹어서 맛있는데. 뭐가 이렇게 매운 거지? 어, 매운 게 오랜만에 먹네. 아, 잘 먹었다. 진짜 배부르게 안 먹으면 좋은데. 아, 먹다 보면 맛있으니까 배부르지. 좀 덜 했는데 딱 먹을 만큼. 그거
걸 못해. 저는 먹을 만큼 하는 걸 양 조절을 못해. 항상 많이. 나머도 많이. 1인분. 좀 모질한다. 아, 그게 안 된다니까, 나만 그냥. 그거 먹다가 음식 모자르면 만든 사람이 민망해잖아. 안 그래? 쟤는 헬렌 많이 해야지. 조금만 더 먹다 말았네. 이러면 어떡해. 와, 오늘 콩 심고 맛난 밥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짱해요. 아, 맛있다.